삼안금 산업단지에 처음으로 제조 공장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공장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안금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룡 기자입니다. 둘, 셋, 저 따르세요. ECS 새만금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ECS는 열 교환기와 탱크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만금 공장 준공을 계기로 창출되는 이윤을 수배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탄탄하고 안정된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ECS에 이어 조만간 다른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 도레이는 다음 달에 공장을 완공하고 오는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고분자 첨단 소재인 PPS 수지와 PPS 컴파운드 등을 생산합니다. 이어 OCI SE는 내년 3월에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고 벨기에 기업 솔베이는 2017년 1월에 새만금 공장의 문을 엽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새만금 산단의 활기가 이제 넘치게 되고요. 이후에 기업 투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게 될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